이것 봐라. 비밀번호도 바꿨다 이거지? 진짜 죽으려고 환장을 했네 네가. 전화 받아라. 너 집에 있는 거 다 알거든? 밖에서 불 켜져 있는 거 다 확인했어? 문 열라고? 안 열겠다 이거지? 이래도 안 여나 보자. 문 열어! 문 열라고! 자꾸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 친구 집인데 문을 안 열어서 걱정돼서요. 이렇게야 문 여는구만. 아! 야, 너 진짜 미쳤냐? 경찰에 신고해서 뭐 어쩌라고? 내 인생 망치고 싶었어? 대답해! 지금 오빠 하는 행동을 봐봐. 오빠가 이러니까 내가 경찰서에 간 거야. 나 이제 오빠 무서워. 야! 너 지금 말 잘해야 해. 오빠, 그게 뭐야? 설마 칼이야? 네가 나 버리고 혼자만 잘 살려고 생각했다면 그래, 내가 떠나게 해줄게. 근데 너만 잘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낮에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하러 왔는데 남자친구를 불러서 잘 화해시켜 그냥 집으로 보냈다 이겁니까? 아니 그게 그러니까 여성분이 잘 타일러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요. 안 그래 김순경? 무슨 부탁을 해요? 우경사님이 일방적으로. 야, 너랑 나랑 다 같이 죽을래? 에? 나는 왜? 내가 왜 죽어? 아,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꾸 집에 찾아오고 자꾸 협박 문자 보내니까 하지 말라고 잘 타일러 달라고 경찰을 찾아왔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아씨, 진짜 이 여자는 왜 죽어가지고. 그때 오경사님이 바로 조치해서 그 자식을 잡아 쳐넣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야,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피해자가 알겠다고 집에 간 걸 왜 내 탓을 하고 난리야? 선배님, 현재 용의자 핸드폰 추적도 안 되고 신용카드는 이 앞에 편의점에서 잔뜩 사간 게 마지막이네요. 이 자식 재빠르게 날랐구만. 분명 어딘가로 숨으러 간 걸 거야. 편의점에서 잔뜩 사간 걸 보니 맘먹고 숨으러 간 것 같은데요. 어쭈, 아주 프로파일러 납셨네. 눈깔은 또 어디서 쳐맞아가지고는. 그럼 어디 숨었는지도 맞춰보던가. 어서 말해봐. 오늘 왜 이렇게 아는 척이야? 어디 숨었는지는 그거야 나도 모르죠. 아 맞다, 물! 아까 물 다 먹은 것 같은데? 아, 무거워서 많이 안 샀더니. 아씨, 다 마셨네. 좀 조용해질 때까지 버티려면 꽤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모를걸? 핸드폰도 유심칩 빼서 초기화하고 집에 두고 왔고 CCTV도 다 피했으니 내가 어디로 갔는지 지들이 어떻게 알아? 무엇보다 증거가 없잖아. 내가 죽였단 증거가. 나 결국에 무혐의로 풀려날 거라고. CCTV에 뭐 좀 나왔어? 아니요, 며칠째 눈 빠지게 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이놈 귀신같이 CCTV를 다 피해서 나갔어요. 아, 그 자식, 그 동네 CCTV까지 미리 다 조사한 거야. 이거 공개 수사로 돌려야 하나? 어디 가서 죽은 거 아니에요? 보름이나 지났는데 살아있으면 무슨 흔적이라도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 놈이 CCTV 동선까지 파악해서 계획 범죄를 저지르겠냐? 증거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시나리오 쓰지 마. 자, 드디어 때가 된 건가? 힘들다. 왕돈가스, 삼겹살. 배고파. 내가 너 때문에 이 개고생을. 이진, 네가 내 인생 망쳤어. 감히 날 떠나려고 해? 날 두고 너만 잘 살려고. 감히. 아이, 아직 살아있어? 설마 시시하게 벌써 죽은 건가? 저기요 배고파요. 먹을 거 좀 주세요. 이제야 잘 보이네. 아직까지도 잘 버티고 있더라. 누구세요? 뭐야? 경찰이잖아. 여기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긴?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감시하고 있었는걸. 2승에서 고생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제 그냥 죽어. 너같이 나쁜 놈들이 편안하게 죽는 걸 내가 제일 싫어하거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요! 이 정도면 곱게 죽는 거야. 고마워하라고. 창북동 야산 입산 금지 구역에서 살해용의자 발견하였습니다. 어라, 네가 왜 명령서를 가지고 왔냐? 억돌이님이 위장근무 중이라서 제가 왔습니다. 하, 악돌이 이 자식 재밌는 건 자기가 다 아네. 하기야, 재미로는 내가 더 재밌지. 너는 무슨 벌을 받으러 온 것 같으냐? 저요? 글쎄요, 전 모르죠. 엎드려 뻗쳐? 아니면 손 들고 서 있기? 야, 장난하냐? 한 만 년 동안 엎드려 뻗쳐 해볼래? 진지하게 집중해라. 자신의 죄값도 모르는 놈이라니, 큰일 날 놈이 왔구만. 자, 이놈은 과연 무슨 벌이냐? 사제를 절단내는 벌이라니. 이 녀석 지옥궁이 아주 좋네. 새로 개발한 능지형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담? 고 박사, 능지형이 왔어. 지금 해도 될까? 진짜 능지형이에요? 어쩜 이렇게 타이밍도 딱 좋게 왔지? 바로 진행하시죠. 준비 다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보고 이걸 타라고요? 그래, 재밌어 보이지? 내가 이거 설치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짜잔! 칼날을 내가 역방향으로 다 설치했지. 이야, 기가 막히는구만. 그동안 하나하나 손수 다 썰어야 했는데 이제 이 미끄럼만 타면 내려가면서 알아서 쓱싹쓱싹 하겠구만.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저보고 이걸 타라고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뭐? 잔인해? 진짜 고마워. 아주 보람차구만. 이것이 네가 2승에서 저지른 벌에 대한 대가다. 끝없이 내려가면서 반성하도록.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이야. 이거 아주 편리하구만. 그쵸? 아주 대성공이네요. 뿌듯합니다요. 어우, 잔인해. 진짜 악마가 따로 없네. 여기에 숨어 있었다니. 야마, 일어나. 이딴 자식은 깜빵에 쳐넣어서 콩밥을 먹였어야 하는데. 채. 지금쯤 지옥에서 깜빵보다 아주 혹독하게 벌받고 있겠죠. 그래야겠지. 이렇게 편안히 죽어버리면 피해자가 너무 억울하잖아. 나쁜 놈들은 제대로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말이야. 맞아요, 나쁜 짓을 하면 제대로 벌을 받아야죠. 이것도 재밌는데 한번 봐봐. 이것도 엄청 재밌다고.